오랜만에 왔네. 마사지 가져온다? 당연하지, 해줘야지. 네 옷도 아이를 살렸잖아. 친구처럼 지낼 틈을 봐야 아니었냐? 농담이야, 농담. 진짜. 진짜 너무 그거네, 진짜 너무, 진짜 너무. 잘 지냈냐? 한동안 얘기 없구만. 왜? 뭔일 있었어? 무슨 일 있었던 거지? 한동안 한동안 있었던 거야? 다들 다 그렇게 잘 지면 이번에도 다 똑같잖아. 나도 뭐 이렇게 있잖아. 누구나 다 그렇잖아. 힘든 거. 야, 너뭐 이렇게 손이 길었냐? 아우, 그니까 풀고 풀고 다니지. 응? 야, 엄마가 안 그랬으면 손이 금이 다 버렸네. 하신다니. 괜찮아. 이제 뭐 화려한 거 없는 거? 뭐? 이거 다 어려운 고민이라든지 다 갖고 있잖아. 그것 때문에 또 살아가는 사람 다 힘들어하고. 얼마 전에 했어도 봤잖아. 엄마 사는 게 힘들었으면 자기 엄마하고 딸하고 죽으려고 자살시도까지 하려고 했었냐고. 하긴 이 나라는 뭐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. 나도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만 생각하면 나도 진짜 많이 괴로웠는데. 근데 솔직히 나도 괴로운 일 없는 게 아니잖아. 그만큼 이제 계속 힘든 게 눈에 다 갖고 있잖아. 힘들어도 뭐 사는 게 힘들지 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. 나는 그 대탈출 아니야? 대탈출 시즌 2. 저번 주에 했던 좀비 고노 오빠가 좀비 변한 거. 하긴 고노 오빠도 그래, 나는 뭐다 탈출하고 있으니. 요새 뭐 TV 보는 것도 영 그렇구나.
괜찮아? 어때? 좋아? 분위기 어때? 다들 안 가냐? 한다고 마사지 받으러 안 왔니? 안 했지 않는데. 저기 말이야. 나도 그렇지만. 아, 그건 그렇고. 지금 제일 힘든 건 뭐라고 하지? 뭐, 다 힘들어하는 거한게다 있어. 분명히.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워는 싸워놓고 살잖아.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, 혼자서 끙끙 앓고. 이래도 되는데, 한몇 년을 보면, 어렸을 때 보니까 거의 10년 넘었네. 10년이 되고 이렇게 빨리 와도 재밌고 좋겠다. 다들 다 재밌는 일다 그런 일도 똑같잖아요. 사실 10년의 세월이 그렇게까지 빨리 갔으면 생각도 못했어요. 솔직히 나는 지금 20대가 됐는데 사실 10대 때는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는 게 많이 없으니까. 사실 내가 뭐 10대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13살 때인가? 뭐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내가 그만뒀잖아. 16, 중학교 1학년 때. 그때 막 왕따 비슷한 거막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. 쌤들은 내 편도 아니었고 가해 학생들 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지. 그날 그래가지고 1학기 다니고 2학기 때좀 다니다가는 나왔거든. 얼마나 힘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너무 힘들고 때려쳐서 나왔거든요. 그때 나 학교로 다시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시 학교 가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우리 돌아가신 친할머니였어. 이제 나보고 소영아 아 이거 얘기 들어가세요. 어쨌든 간에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. 진짜 그래서 다시 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한 거지. 근데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친아빠 말대로 때려치우고 나왔어. 사실 아직까지는 아빠가 미워.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직까지 껄끄럽고. 왜냐면 아빠가 싫으니까 믿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빠가 싫은 분이라서 나한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
학교를 퇴학하고 나서, 아, 퇴학은 아니지. 자퇴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. 오히려. 걱정하기 시작한 거는 20살 되고 난 이후부터니까. 나도 그때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잖아.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오랜만이긴 하네. 솔직히 나이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거든. 왜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아. 그러니까 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날 버린 줄 알았어, 오히려. 이 세상에 날 버린 줄 알았어. 진짜 이 세상에 날 버린 줄 알았어. 근데 나중에 딱 생각해보니까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대로인 거잖아. 그랬던 것 같아, 아직도. 많이 풀린 것 같아? 진짜. 나 좀. 얼마나 통증이 이렇게 좀 근육이 있으면 피로가 있으면 안 풀고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놀아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. 아, 옛날 얘기 생각하면 옛날 얘기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생각난다. 몸은 어느 해 됐는데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13년이 그날인 것 같아. 14살. 몸만 컸지 아직까지도 14살 때 그대로 기억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괜찮아, 얘기하는 게. 진짜, 나도 참. 어떻게 하더라고. 왜 그러지 나는 뭐든 주장하고 싶어도 혼자서 만나는 얘기는 못해. 누구나 다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, 괴로웠던 기억도 있고.
나 제일 아픈 게 있었거든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내가 좀 일찍 찾아와서 그런가? 그때도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. 진짜 작은 것 같다. 진짜 시원해? 시원해? 아우, 진짜. 나랑 무슨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네. 맨날 하는 얘기 많네. 그치? 요새. 내 전화 받았구나. 나는 힘도 없고 연기도 못하는 것 같아. 응원도 받고 항상 일요일 날과 따뜻한 날 있어요. 그리고 또 힘이 드는 건 한마디 가끔 내 남편 오빠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하기도 궁금했으니까 내 남편 같은 경우는 가끔 실시간으로 뉴스 보시는데 자주 하진 않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두 번이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정확한 건가요? 방송 시간이 좀 다, 시간이 좀다 다르긴 한데, 주로 이제 밤 11시나 12시, 그다음, 거의 밤 시간에 한 해주시니까, 자주 안 해주시지. 일주일에 두번 아니면 세 번. 시방 대주시 시시한도 시시한 스트리밍도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유지해도 그래도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채팅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채팅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치. 뭐, 얘기 안할 수는 없지. 그러네.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. 2년 만인데, 정확히 모르겠지. 아무튼 오랜만이긴 하지. 그래. 잘 가. 다음에 보고. 자주는 해줘도 한 번씩은 돌려줘. 마사지라든지 다 해줄 테니까. 안녕. 잘 가.